143쪽 대극양의 사상 팔괴자는 복희희괴지 법야옴 설계의 천지 정의로 지군이 정지는 이현 현이라고 읽어요. 이현 복희 소핵 팔괴지 위야옴 제출호 진이하는 문왕이 즉 복희 이성지 꾀하야 이축이 의류지사야라 역회변도의 강내유진지류도 역시 취괴 이성후용의 추설하얌 이현차비차피괴이래이오 비진선녀피괴이후예 방유차괴야람 고주의 설피괴 자택괴 이래라 하야를 선유피지하야 이미 건곤합이 위태하님 기요태 부라고 읽어요. 기요태 부편 위피지리리오하님 수푸지 약론 복희괴즉 64개 일시구료람 수건곤이라도 영문웅생제괴지리연이맘 야겨문왕궁자지설즉 종횡곡지계 판독상생하야 무소불간이 요제간득활락하야 무소군이즉 무불통이니라 태극양의 사상 태괴자는 이거 다 그릴 줄 알지 이제 태극에서 양의로, 양의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팔괴자는 복희 희괴지 법이요. 법이라는 데다가 점을 찍어보세요. 복희 씨가 그 괴를 긋는 법칙이 거기서 나온 거라 했죠. 설계에, 저 뒤에 설계전이 있어요. 설계전에 천지 정의하고, 천지가 자리를 정하고, 그 다음에 곤이 장지, 곤으로서 감췄다라고 한 거기까지는 이현, 복희, 소획, 팔괴지, 위하오. 거기까지는 복희 씨가 팔괴의 방위를, 팔괴를 그은 바 위치를 나타낸 말이야. 거기서 위라는 데다 점을 찍어보세요, 위. 그 다음에 제 출호 진 이하는 그 상제가 진에서 나왔다라고 한 거기 말이 있거든요. 뒤에 가면은 거기 이하는 문왕이 즉 복희 이성지 괴하야 문왕이 복희 씨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괴에 즉하여 즉은 나아가서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이 축이 의류지 사야라 그 의 의로서 의를 미루어 나간 그런 류의 말을 기록하는 거다. 거기 사라는 데다가 점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법과 위는 선천지약이고 사는 후천지약이라는 얘기지요. 네. 여 괴변도에 저 괴변도에 강내 유진지류도 강이 오고 유가 나갔다는 것도 강은 양이고 유는 음이에요.
강이 오고 음이 나갔다라는 그런 등속의 무리도 역시 취, 괴, 이성지 후 용의 추설하야. 그러니까 거기도 또한 취, 괴, 이성, 괴가 이미 만들어진 후에 그 용의 그 뜻을 쓰는 것을 미루어 나가서 이 현차 위 자피괴이 내이요. 이것이 저 괴로부터 온 것이 된다라는 것을 나타냈을 뿐이고, 비, 진, 선유, 픽괴 이후에 방류 착괴하라. 진실로 우선적으로 저 괴가 있고 난 다음에 바야흐로 이 괴가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 이해되세요? 괴변이라는 것은 괴가 다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기다가 해설을 붙인 말이기 때문에 괴가 동시에 64개가 이진법으로 쭉쭉 나가다 보면 동시에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 괴변이라서 괴변은 저기서 왔다 해서 그 괴가 먼저 만들어지고 이 괴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더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괴변이라는 것도 사다 이거예요. 사. 말로 설명한 자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괴가 만들어지는데 저기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괴 전체를 놓고 볼 때 아 이 괴가 이렇게 변한 것은 저괴에서 유효가 변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풀이를 한 것 뿐이다 이거예요. 괴변이라는 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고주에 옛날 주에 설 빛괴, 여기 빛괴가 있어요. 빛괴를 해설하는 자리에서 자 택괴 이래라 하야를, 택괴로부터 지천템대 택괴로부터 왔다라고 설명을 하거늘 선유 비지하야, 선배들이 선배 선비님들이 비지 그것을 비난했어요. 잘못됐다라고 글리 여겼어. 그르게 여겼어. 그래서 이위 건곤합이 위태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건괴와 곤괴가 합해져서 태괴가 되었으니 기유 태부변 리비지 리리오하니 어찌 태괴가 또다시 변화해서 비괴가 되는 이치가 있겠냐라고 여겼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한번 변이 된다면 한 번은 변할 수 있어도 또 변했다면 다른 것이 된 것이 그게 어찌 또 변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수 부지 양론 복희 흑괴 즉 수 부지 양론 복희 흑괴 즉 만약 복희 씨가 그 괴를 그은 것을 논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즉 복희 씨가 이 괴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 원리죠, 무국에서 태국으로, 태국에서 양의 사상 팔괴 이렇게 갔던 것, 그 순서를 모른다면 그 64개 일시 그르라, 64개가 한 번에 다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렇게 되겠네요. 모르는 것이다 이거죠. 모르는 것이다. 비록 건곤이라도 비록 건괴와 곤괴라 하더라도 역무능 생재괴지 리언이와 또한 능히 여러 괴들을 만들 수 없을 것이거니와 만드는 이치가 없거니와 약여 문왕 공자지 설즉 만일 문왕과 공자가 해설한 것 같은데 인즉 종횡국직에 종과 횡, 종횡은 가운데 중추드린 두 괴하고 종횡국직에 반복 상생하야 반복적으로 서로 생겨서 무소불가하니 가하지 않은 바가 없으니 여기 다시 해볼게요. 두 번째 줄로 다시 해볼게요. 약여 문왕 공자지 설즉 그 문왕과 공자가 해설하는 것 같은 데에서는 즉 종횡국직에
종횡곡직에 있어서 반복 상생하여 반복적으로 서로 생겨서 무수불가리니 가하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니 요제 간득 활락하야 무수군이즉 요컨대 간득 활락이라는 것은 활자는 활발하게 락자는 맥락이 단다 그렇잖아요. 즉 그러니까 활락이라는 것은 서로 앞뒤가 연결될 수 있도록 보아서 무수구에 구에 구는 군이라는 것은 막히는 거죠. 막히는 바가 없게 된다면 무불 통이라. 그렇게 돼야만 통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다 통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약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궤변에 대해서 꼭 하나만 가지고 집착을 해서는 되지 않는다. 다만 그 궤가 궤변이라는 것은 궤가 이미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설명한 것이다 보니까 꼭 여기 택궤에서 다시 빗궤로 변한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변궤가 되는데 그런 말은 없고 앞뒤로 맥락이 끊기지 않을 정도로 보는 것이 강하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